첨단 조작 기술로 제작된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딥페이크란 우리말로 풀자면 첨단 조작 기술을 뜻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죠. Results are clear. America's businesses have created 14.5 million.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목소리까지 다른 영상과 합성해 음란물로 만들기 때문인데요.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음화반포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미약했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복제, 반포에도 동일한 형이 주어지죠. 돈 벌기 위해 영상을 악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